속내 공원의 도롱뇽 68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입자루를 사냥감으로 착각해서 사냥하려고 한 듯한 52번째 영상과 잎을 사냥감으로 착각해서 사냥하려고 한 듯한 54번째 영상을 보십시오. 올챙이들이 꽃을 뜯어먹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꽃이 도롱뇽 유생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도롱뇽 유생이 이 꽃을 사냥감으로 착각해서 사냥하려고 한 듯 합니다. 저는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도롱뇽 유생이 깨닫고 곧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도롱뇽 유생의 꽃 사냥은 약 20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. 고양이 같은 포유류였다면 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. 양서류인 도롱뇽 유생이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. 이 도롱뇽 유생에게는 이것이 진지한 사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꽃이 도롱뇽 유생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. 이 영상은 도롱뇽 유생의 사냥 패턴 연구에 쓸모가 많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.